많은 분들이 비거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요. 두 군데, 일단 백스윙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임팩트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반면에 피니쉬, 팔로우에서 피니쉬에 대한 동작은 많이들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코스에서는 스윙의 밸런스에 따라 공이 정타가 맞을 수가 있으면서 비거리가 훨씬 더 멀리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백스윙과 임팩트에만 포인트를 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에서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첫 번째가 헤드업을 안 한다고 하시면서 공을 보고 바닥을 보고 치세요. 혹시 이런 경우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김혜영 프로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저도 동반자들이랑 보면은 공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처럼 제가 한번 쳐보면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헤드업을 안 한다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합니다. 너무 몸이 안 돌았어요. 정확한 게요, 지금같이 이렇게 치니까 스윙 스피드가 생기질 않아요. 몸의 회전력으로 공을 쳐야 되고 팔로우가 뻗어지면서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볼을 쳐야 되는데 머리를 가만두다 보니까 하체 회전도 안 되고 공만 맞추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지금같이 치면은 비거리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하나를 말씀드려요. 헤드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시켜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이 동작에서 임팩트 순간이 머리가 올라가는 걸 헤드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시선이 따라가는 건 헤드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럼 헤드업 하세요 라고 하면은 머리를 그냥 헤드업 하라고 치면은 이렇게 치시면 바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비거리가 확실히 멀리 갔다고. 하체가 돌지 않고 회전을 할 때랑 몸이 회전을 할 때랑 스윙 스피드가 확실히 달라져요. 공이 사라진 이후까지 땅만 보고 있으면 제대로 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동되어야 비거리가 증가합니다. 박인비 선수는 임팩트 이후에 시선이 따라가면서 팔로우 동작이 지금처럼 됩니다. 박인비 프로의 스윙 자세를 잘 보세요. 임팩트 순간 머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공을 따라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잡아둔다고 헤드업이 아니라 머리가 올라가는 게 헤드업이고요. 머리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시선이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헤드업이 아니니까 여러분 꼭 따라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드라이버를 칠 때 오른쪽 뒤에서 상향 타격에 대한 얘기 혹시 많이 들으셨나요? 홍재경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는 높이 띄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오른쪽을 많이 신경 쓰면서 몸이 뒤집어지는 경우까지 네, 있더라고요. 네. 안 그런가요, 김혜영 프로? 정말 많은 주말 골퍼분들이 절대 헤드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네. 드라이버는 무조건 머리를 뒤에 두고 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처럼 뒤에다 둬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체중 이동이 정말 안 돼서 몸에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다운스윙 때 체중이 실려줘야 되는데 오른발에 둬야 된다는 이 하나로 계속 오른발에 친다라고 상향 타격을 친다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오른쪽에 체중을 그대로 두고 공을 치기 때문에 몸무게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파워를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대략 간단하게 또 하나 알려드리면 왼발을 살짝 들었다 놨다 스윙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요. 왼발만 살짝 들었다 발 디디는 느낌만 갖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 아 내가 체중이 잘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만 가지시고요. 바로 진짜 이런 느낌만 갖고 체중만 탁 탁 밟아주시면서 친다면 몸무게로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팔 힘으로만 치는 것보다 무게를 싣기 때문에 비거리가 확실히 더 멀리 가게 됩니다.
오른발만 너무 의식하게 되면 피니쉬 동작도 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아, 예. 오른발에서 이미 체중이 있다 보니까 피니쉬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이렇게 피니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 간단 피니쉬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려준 체중에 대한 느낌을 안다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여러분 꼭 뒤에서 치시는 분들 체중 피니쉬가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은 꼭 왼쪽 체중 이동에 대한 느낌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은 비거리가 확실히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아마추어들의 고민이에요. 치큐닝. 왼팔이 구부러지는 이 동작을 굉장히 다들 싫어하세요. 되게 힘들어하시고. 다들 싫어하시죠. 맞죠? 네. 이거 어떻게 고치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필드에서 고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하나 설명드려요. 왼쪽에 팔로우 쪽으로 밀었을 때 왼손이 당연히 길어요. 근데 저희가 오른팔로 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왼팔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요. 네, 오른팔을 피니까 왼팔이 구부러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왼팔이 펴지고요. 오른팔은 살짝 잡는다.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 쪽이 왼손으로 리드가 되면 확실하게 왼쪽 팔을 펴질 수 있다. 오른손 그립에 힘을 많이 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을 때랑 제가 골반을 돌렸을 때랑 골반을 돌렸을 때가 확실히 더 멀어집니다. 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아 왼팔로 내가 민다라고 생각하고 그립은 살살 잡는다고 치면은 밀리면서 쭉 펴지고요. 그 다음에 골반이 도니까 더 멀어지면서 팔이 쭉 펴지는 동작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치키닝 되시는 분 왼손으로 좀 공을 더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반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게 뒷짐, 오른쪽만 뒷짐 지고요. 백스윙하고 팔로우 쓸 때 왼손으로만 느껴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팔이 왼팔이 쭉 뻗어지는 느낌을 한다면 코스에서 바로 치키닝을 고칠 수 있어요. 왼손으로만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른손의 과도한 힘은 치키닝을 유발합니다. 탄탄대로 하려면 비거리가 멀리 가야 합니다. 더 좋은 샷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 피니쉬,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코스에서는 평지가 아니라서 이 피니쉬 밸런스가 좋아야 먼 비거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김주현 프로가 전하는 마스터 키. 피니쉬만으로도 비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팩트 이후엔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해 주세요. 두 번째, 오른발에 힘이 남아있지 않도록 체중 이동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치킨 윙을 방지하기 위해 오른손 그립의 힘은 빼고 골반 회전을 신경 써보세요.